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약자도 정말 힘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희망찬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 거짓말 잘하는 자, 허풍이 심한 사람, 허세가 심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힘이 없어서 강자에게 치입니다. 강자가 어르렁 어르렁 쫄아서 살기가 힘듭니다. 위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검찰에서 검찰을 감찰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검사는 감찰할 수 없습니다. 감찰반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암행어사를 감찰하는 감찰반이 있습니다. 특별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들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끝장납니다. 3대를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공든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든 탑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탑입니다. 탐욕의 탑, 거짓의 탑, 자기를 위한 탑,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탑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두루 약자를 보살피는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에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탑이기 때문에 높이 높이 오르고 오르고 오를 때까지 놔뒀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성도 잘내고 욕도 잘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어쩔 때는 욕심도 있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 그리스도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우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간다.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니 반드시 출애굽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때에 따라 이루어지게끔 예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즉 나는 이렇게 예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생명시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새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나무 가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못 찾겠지. 숨바꼭질 아닙니다.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숨바꼭질 날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실족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 많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버립니다. 그들을 위로로 삼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야? 나 지금 산인데 등산 왔어. 어디야? 나 낚시 왔는데. 어디야? 나 지금 쇼핑하고 있는데 영화 보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야? 나 집에서 좀 쉴래. 침대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진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그냥 싹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새의 가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면서 놀러가면서 캠핑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옷을 사면서 차를 사면서 좋은 집에 갔을 때 너무 즐거워. 좋은 곳에 갔을 때 너무 좋아.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싹은 이 생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늘 삽질해야 돼.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실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즐거움을 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생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엄청난 하늘의 그 성령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대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예언의 말씀, 예정되어 버렸습니다. 일이 어린 양과 함께 그합니다.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그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늑대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이 함께 그한다는 것입니다. 표범 같은 사람, 어린 염소 같은 사람. 함께 눕고 같이 웃고 즐기고 윷놀이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네 같이 밥도 먹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우와, 어린아이가 살찐 짐승을 이끌어버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암소하고 곰이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소 같은 사람, 암소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그리고 사자 같은 사람,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한과 해됨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독사, 뱀 같은 사람,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 그냥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내일 해가 뜨는 것입니다. 해를 본다 안 본다는 자기 마음.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 사람이 그것을 할 때 예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하지도 않는데 예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예정이 안 일어날까? 축복이 아니라 네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축복받을 마음이 아니니까 축복받을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먹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아무나 구원시킵니까? 네, 회개하는 자를 구원시키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자를 구원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나 예수니까 너를 구원시키리라. 나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나 눈뜨라 눈뜨라. 그게 아니라고. 간절한 자만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간절한 자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자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 되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 어린 반푸는 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고. 안 돼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왜 하나가 못 됐을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깨져버리잖아. 안 되잖아. 왜? 사람들이 악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버렸잖아. 그죠? 노아시대 때 방주 8명 딱 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까? 예?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이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셨겠죠. 말씀해도 듣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세돼버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그 전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자가 없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가다가 거세돼버리고 묵살돼버리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야 하는데 천리를 못 가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혓바닥을 잘라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무슨 소리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불상이 좋지. 보이는 저 돌이 좋지. 돌. 바위 앞에 숙여라. 저 상수리 나무 앞에 절을 해라. 야, 저 봐봐. 저 큰 태풍을 섬겨야지. 보이는 걸 섬기게 하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니? 아이고, 신격하지 마라. 그게 바로 우상이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데 그게 우상이지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홍수 심판한다. 혼인문란 때문에 피가 섞였다. 큰일 난다. 이러다가 민족이 안 되겠다. 야, 큰일이야. 너가 때가 아니야. 그건 저 후대에 일어날 일인데 너희들은 지금 피가 섞이면 아니대. 내가 심판하겠다. 진짜 심판했어요. 그럼 일반 사람 같으면 에이구 너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시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피가 점점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의 종이라 믿었습니다.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을 등지지 에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으며 나에게 이렇게 욕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진작 낳아야지. 어? 아이도 못 낳고 이게 뭐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 대가 끊어졌어. 자식 없으면 끝나니까. 그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었기 때문에 예정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아 시원하다. 햇빛 쨍쨍 쬐면 어때요? 아 덥다. 춥다. 배고프다. 더 예민할걸? 배고프면 일반 사람 조금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은 아마 사라는 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더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어가 아니라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가 견디지 않았더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잘못되는 게 예정이 아니라 사람이 팔다리 잘리는 게 그게 예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이가 태어나다가 아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예정입니까? 집에 불이 나서 다 타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그거 예정 아니지. 예수님 오셔서 억압받고 힘없는 민족,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더 이상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사를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본디오 빌라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견제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하나 되지 않는데 꼭 욕할 때 악평할 때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칭찬할 때는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는 뭐 넌 먼 상 쳐다봐. 어?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욕할 때 뭐라고?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가스나 그거 못된 가스나야. 아 저놈 저거 어우 진짜 미쳤어. 욕할 때 하나 돼버립니다. 욕할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는데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과 관원들 왕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왕들은 관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일반 백성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희망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나의 주인 그러한 정신이 없어요. 그러한 사상이 없어요. 그러한 말을 못 들어봤어. 내가 늘 생각하는 주군이 있는데
내가 늘 생각하는 왕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왕은 그러지가 않아. 그런데 이 무엇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 뭐 모퉁이 돌인가? 굴러들어온 돌, 그 돌의 소리를 들어보니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왕은 저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백성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관원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고개를 숙이기 힘든데 왜 고개를 숙이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 자기의 그 주관, 자기가 평소에 가르쳤던 교리를 다 거세시켜야 되니까, 뒤엎어야 되니까,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 했는데 예수님한테 왕의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자기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기도 고개 숙여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고 고개를 숙인 적도 없는데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될 자를 만났으니 싫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가 전한 말씀을 죽여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죽여라. 알아?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예정이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빗방하는 자들이 모였지만 성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진짜 율법의 말씀은 이렇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공 같은 사람들아, 사자 같은 사람들아, 뱀 같은 사람들아, 살찐 짐승 같은 사람들아, 어린 짐승들을 잡아먹지 말라. 종 부리듯이 부리지 마라. 가지고 놀지 마라. 애하지 말라. 상한과 해됨이 없어야 된다. 거룩한 산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산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꿈도 꿀 겁니다. 큰 산을 꿈을 꿔보셨습니까?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상한과 해됨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예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예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오른팔은 오른팔이고 눈은 눈이고 발은 발입니다. 귀는 귀입니다. 입은 입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은 갈렙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절대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하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수하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동으로 가자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자 그러면 서로 가고 여호수아를 절대 믿어줬습니다. 갈렙은 젊은 친구가 아니라 고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믿었습니다. 그러니 밑에 성장하는 2세대들이 3세대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동방에 이 아시아에 뭐가 있습니까? 열두 띠가 있습니다. 12지간이 있습니다.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갈 거야. 여기 동물에 다 들어갈 거야. 저는 소띠입니다. 소띠. 어떤 사람은 용띠, 어떤 사람은 개띠. 예, 야, 니 개띠야, 니 아이고 니 멍청한 개 아니? 그 개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개가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고, 물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폭탄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크,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다 들어갈 것입니다. 동물들 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12시간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진짜 어렵습니다. 원숭이하고 고양이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 원숭이하고 개하고 있으면 절단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 원숭이가 보통이 아니거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이게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노력해라. 신앙적인 언어로 노력해라 가 아니라 믿어라, 순종해라. 믿어, 순종해봐.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사야 11장 말씀인데 이것을 확대시키고 이 시대를 조명해서 사람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이 열두 동물이 다 다르듯이 각자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용띠가 제일 뛰어나. 아니야,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뱀띠가 제일 뛰어나. 아니야,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아, 아니야, 호랑이띠, 소띠, 쥐띠.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라고, 누가 뛰어나다라고 나누라고 열두 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동물들이요. 동물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요. 너희들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어서 나의 예언의 말씀, 예정을 이루어주지 않을래? 한번 이루어줘라. 한번 해봐라. 놀라운 일이야. 한번 해봐라. 개인을 확대시키면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 가톨릭이죠. 그리고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때가 되면 서로 하나 돼야 돼. 거룩한 산에서 하나 되도록 하라. 상한과 해됨이 없이 서로 하나 되도록 하라. 다를 뿐이야. 틀린 것이 아니야. 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쪼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때가 와야 합니다. 그 때가 오면 진리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나 구원 받아야 돼. 아, 안 돼. 너 종교가 어디라고? 이슬람교라고? 아, 안 돼, 나 지옥 갈 수 있어. 차 한잔하다가 밥 먹다가 일어서 버립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불교야. 불교 그 여기가 바로 절이야. 내 뒤에 불상이 있어. 아, 나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우상을 보면 안 돼. 나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래야 된다는 거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그리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실전에서 버벅댑니까?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워 보입니다. 쌈 잘하는 사람도 부닥닥닥닥닥 부닥닥닥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로워 보이고 아주 뭐랄까 편안해 보이고, 야, 마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쌈 못하는 사람은 열 차례 때려다가 한 차례 맞고 케어됩니다. 그러나 쌈 잘하는 사람은 아홉 차례 맞고 한 차례로 케어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즐깁니다. 춤을 즐겨버리면, 춤 못 추는 사람은 즐길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 죽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 최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른, 교리가 다 다른 종교, 교파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줄 때 인정하지. 나한테 못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그러나 쪼갭니다. 저분이 이런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면 참 훌륭한 점이 있어. 그냥 아무나 회장이 되나? 낙하산이 아니야. 밑에서부터 빡빡빡빡 휘어서 시장을 두루두루 다니고 결국 저렇게 건물을 올리신 분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에이, 요즘 무슨 교회 큰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아이,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시대에 맞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라고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맺혀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면 죽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5인 이상 못 모입니다. 한이 서서히 맺히지 않습니까? 야 가족끼리도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마음껏 소풍도 한번 못 가고 나중에 어때요? 5인 가족 아니 5인 집합 명령 해제되면 한번 모이자 라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 못 모이겠습니다. 기도 못 하겠습니다. 찬양 못 하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성전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존중하고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각기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때가 되면 각기 교리가 다른 사람들 그때가 되면 상황과 해됨이 없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면서 가야 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면 싸움박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도들은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정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깨부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상황과 해됨이 없는 산에 크나큰 산에 불림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영혼육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드리는 정성드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